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1회, 2회 통합 가스 산업기사 기출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020년도 1, 2회 통합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시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합격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기능장 같은 경우에, 가스 기능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요 3년 동안은 가스 기능장 실기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평이하게 대부분 다 60점이 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평이한 문제가 출제됨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2020년도 전반기 때 가스 기능장 합격자는 아마 만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스 산업기사에서 연소공학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스 기능장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경력이 되면 가스 기능장 시험도 응시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자격증 체계가 기술사 밑에 기능장입니다. 기능장 밑에 기사, 기사 밑에 산업기사, 산업기사 밑에 기능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장이라고 하면 아주 상위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심 연소시 화염의 길이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심지를 타고 우리가 연소를 일으킨다. 자, 여기에서 심지가 촛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촛불. 맞죠? 촛불의 심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불꽃이 여기에 장착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거? 자, 공기의 온도가, 불은 온도가 높을수록 화염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이것은 옳게 설명한 것은 답은 1번이에요, 이거. 공기 온도가 낮을수록 길어진다. 이걸 상반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기의 기류가 공기의 유속이 높을수록 길어진다. 공기의 유속이 높게 되면 이 화염이 짧아지는 것이죠. 여기 공기의 기류가 말입니다. 기죠. 기류. 기류. 이 공기의 속도를 우리가 기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기의 유속이 낮을수록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의 해답은, 답은 여러분께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탄올 96g하고 아세톤 116g을 함께 진공 상태의 용기에 넣고 기화시켰을 때 이때의 전체 압력은 얼마나 되겠는가? PT로 우리가 전체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전체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압은 각각 기체의 분압에다가 그죠? 분압 곱하기 전기체의 몰수분에, 전기체의 몰수분에 성분기체의 몰수다. 그죠? 성분기체의 몰수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돌턴의 분압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전압이라고 하면 분압에다가 자, 이게 잘못된 말이 되겠죠. 그죠?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에다가, 그죠? 전압에다가 곱하기 전기체의 몰수분에 성분기체의 몰수가 되겠다. 성분기체의 몰수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분 각각 기체의 분압의 합을 우리가 전체 압력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탄올 96g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탄올이라고 하면 화학식이 CH3O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메탄올 1몰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것은 몇 그램이 나오는가 하면 12g에다가, 그죠? 12g에다가 더하기 수소가 4g 이렇게 나오죠. 더하기 산소가 16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에다가 32g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이게? 20에다가 맞죠? 32g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메탄올 1몰이 32g이다. 메탄올
에탄올 1몰이 32g이다. 236, 339. 그러니까 메탄올 96g은 이것은 우리가 몇 몰이 된다 말입니까? 3몰이 된다 이 말이죠. 메탄올 1몰이 32g이 되니까. 그렇죠? 96g은 메탄올은 3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세톤 116g이 나왔다. 아세톤은 CH3, COCH3 이 물질을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 한번 해보면 12g짜리가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36g이다. 맞죠? 그 다음에 수소가 6개 있기 때문에 6g이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산소가 16g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니까 32g에다가 여기에서 22g을 보태기 하게 되면, 더하기 하게 되면 58g이 나옵니다. 58g. 그러니까 58g은 아세톤 1몰일 때 그램수가 58g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것은 116에다가 58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은 아세톤 116g이라고 하면 몰수로 나타냈을 때는 2몰이 된다 이 말입니다. 2몰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메탄올의 분압, 그죠? CH3OH의 분압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그죠? 분압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메탄올, 아세톤 분자량은 각각 25도씨 순수한 메탄올과 아세톤의 전기압 및 분자량은 다음과 같다. 전기압이 96.5mmHg다. 그렇죠? 96.5mmHg다.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전기체의 몰수가 3몰 더하기 2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죠? 3몰 더하기 2몰 하게 되니까 5몰 분에 여기에서 메탄올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3몰이 되기 때문에 3몰 가로 닫고, 그죠? 가로 닫고 더하기. 자,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56mmHg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56mmHg에다가 곱하기 전기체가 5몰 중에서 아세톤이 차지하고 있는 몰수는 2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80.3mmHg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대단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3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P버 이꼴은 M분의 WR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M분의 WRT. 그러면은 P버 이꼴은 NURT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NU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분의 W가 된다. 이게 몰수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분자량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32g이 분자량이 된다. W, 주어져 있는 질량은 96g이 되겠다. 96g이 되겠다.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이것이 몇 몰이 나온단 말입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NU가 몰수가 되기 때문에 3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아세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상에서 분자량은 여기에서 32, 58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이 화학식을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화학식을 모르면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32g하고 58g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